구현 과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할 텐데 코딩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 이렇게 예. 필요한 요소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전제 조건입니다. 목표라고 해야 되나요? 목표죠. 목표는 이러한 이제 국가급의 자율 운영 교통 네트워크를 UN의 193개 국가입니다. 거기에 다 각각 구현을 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이죠. 근데 요거는 뭐 사실상 UN의 어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나 가까운 읍면동 하나를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나 이런 똑같습니다. 이런 똑같죠. 읍면동에 적용 가능한 시스템이라 그러면은 그걸 그냥 확장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 복제하게 되면 전 세계를 다 포괄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일단 한국이 이러한 시스템을 구성한다고 가정을 해서 시스템을 작성을 하고 그것을 UN에 있는 모든 국가에 그대로 복제를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시스템 코딩을 하게 될 겁니다. 준비물입니다. 준비물은 Node.js에 대한 기초지식, 그리고 Functional Reactive Paradigm, 코딩 패러다임이죠. 이 패러다임에 어느 정도 익숙해야 됩니다. 그리고 CycleJS 프레임워크, 우리가 쓸 도구가 이겁니다. 이 도구를 이용해서 각종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이미 정의되어 있는 펑션들을 불러서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RxJS 라이브러리 필요하죠. RxJS 라이브러리는 CycleJS 라이브러리에 없는 것들을 여기 RxJS에서 가져왔게 될 겁니다. 편집 도구는 예전과 다름없이 VS 코드를 쓸 거고, 그리고 텐스플로우라고 하는 툴로 쓸 겁니다. 아마 텐스플로우가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요거는 머신러닝 에디터입니다. 구글에서 만든 것도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요걸 이용해서 머신러닝 가능해서 처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펑션, 구글에 제공하는 클라우드 펑션하고 클라우드 플랫폼,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나중에 분산 서버로 동작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실제 동작하게 될 때는 분산 서버, 각 국가별로 서버가 설정이 되고, 그리고 각 도시별로, 그리고 각 읍면동 단위에도까지 이렇게 어떤 피어투피어 노드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당장 바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수는 없잖아요. 시뮬레이션 할 방법이 없죠. 시뮬레이션은 어디서 하느냐니까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잘 돌아간다고 하면은 실제 이제 분산된 서버, 분산 환경에서도 잘 돌아가겠죠. 첫 번째 도로 오브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은 조금 전에 봤던 거 도표 같은 겁니다. 보면은 여기에 카D가 있죠. 카D가 이렇게 D1, D2로 쭉 진행을 하게 되고 카C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카A가 처음에 조향 각도를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카D가 의존하게 될 거는 요 타임스탬프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조형각도도 중요하고 타임스탬프도 중요하죠. 이게 위 변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거냐는 거죠. 자, 만약에 이 C3라고 하는 것이 시간 정보가 잘못되어 있다. 누군가가 고쳐놓았다. 그러면 카디는 바로 사고로 직행하게 되겠죠. D6에서 D7으로 넘어가면서 C3를 참조했는데 잘못 참조하는 바람에 사고가 유발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때 조형각도 D6에서 D7 넘어갈 때 조형각도는 8번을 참조할 거 아니에요. 이게 오류가 있다더라도 역시 카디는 도로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낭떠러지로 직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 정보들, 그러니까 카A가 기술한 정보들과 요 타임스탬프 요 정보들, 그죠? 최근에 어떤 특정 도로를 통과했던 자동차가 남긴 타임스탬프입니다. A1 지점을 통과했을 때에는 남겨져 있는 타임스탬프는 A1밖에 없죠. 그런데 A3 지점은 이후에 B1이 통과했으니까 B1이 타임스탬프에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 C1이 통과한 지점에서는 B4보다 C1이 앞서니까, 최근이니까 C1을 참조해서 타임스탬프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A1 같은 경우는 이렇게 A1부터 해서 이 A 시리즈입니다. A1부터 A18번까지는 다 요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타임스탬프가 들어있고 조향각도, 핸들의 큰 각도죠. 왼쪽으로 맷도, 오른쪽으로 맷도,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 정보가 들어갑니다. A1은 이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A1이 되는 거고, A2는 어떻게 되나요? A2 같은 경우는 이전에 A1이 있잖아요. 그래서 A1의 해시 정보가 추가됩니다. A3도 마찬가지 쭉 해서 A18번까지 되어 있는데 18번은 A17번의
해시가 추가하게 되죠. 따라서 요 이 블럭, 요 자체가 하나의 블럭을 형성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있는 A1부터 A18번까지 중에서 만약에 A8번을 수승을 했다고 한다면 A8번 이후에 이어지는 A9, A10 쭉 이어지는 것들이 몽땅 다 해시가 깨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아하, 이 변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더 부족하다 해서 한 가지를 더 하게 됩니다. 뭘 하느냐 하니까 B2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것이 이제 나머지들은 일단 그 전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조향각도나 브레이크 엑셀레이더 정보를 기록하는 것은 카A만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카B나 카C는 뭘 하고 있느냐 하니까 타임스탬프만 남기고 있죠. B1도 타임스탬프, B2도 타임스탬프, D1, D2 다 타임스탬프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시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B2 그 자체 이거 하나하나가 다 자기의 해시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트랜잭션 데이터니까. 그죠? 그런데 첨부되는 해시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를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D3 같은 경우입니다. D3 같은 경우에는 해시를 어디 해시를 가지느냐 하니까 D2 같은 블럭에 속하고 있는 이전 트랜잭션 TX 데이터죠. D2에 대한 해시를 가지고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앞선 해시 블럭 C3죠. 그죠? 블럭 C죠. C의 같은 위치에 있는 C5 요 녀석의 해시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D2 해시와 C5 해시를 포함해서 D3 해시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C5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C5는 마찬가지 C4와 B3 해시를 포함합니다. B3는 B2와 A6를 포함하고 있죠.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요 그림입니다. 보면은 해시 D2, 그죠? D2는 D1과 B1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럼 D1은 A2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그림을 보면 됩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D1은 A2만 포함할 수밖에 없죠. 이전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D2는 어떻게 되죠? D2는 그 D1과 B1 두 개의 해시를 가지게 되고, 그죠? D5는 D4와 C1 이 두 개의 트랜잭션의 해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나요? 요 하나의 이것을 하나의 블럭이라고 한다면은 카 D가 지나간 경로가 하나의 블럭, 카 C가 지나간 경로가 하나의 블럭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중에 뭔가 하나를 수정하게 됐다. A6를 수정한다거나 B4를 수정한다거나 하게 되면은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블럭들의 해시들이 다 깨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마 이전에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은 블록체인 프로그래머를 위한 블록체인 코딩 수업을 듣고 오셨을 테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만약 듣고 이전 수업 블록체인 기초 블록체인 1세대부터 3세대에 거친 수업을 혹시 안 듣고 이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힐 거예요. 그거 보고 오셔야 됩니다. 이건 연속되는 수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체가 하나로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의 해시를 다 깨지 않고서는 어느 하나의 해시를 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차량 한 대의 트랜잭션 데이터, 어떤 지점을 언제 통과했고 그때의 핸들 각도는 어떠했고 브레이크 강도는 어떠했고 엑셀레이터 강도는 어떠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트랜잭션 데이터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차량들에. 그래서 이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만약에 어떤 하나의 위 변조가 발생하게 되면 그 즉시 전 세계의 모든 교통이 중단이 됩니다. 그렇죠? 모든 교통체계가 딱 중단이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게 되기를 국가들이 용납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자시계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의 절반 이상이 담합을 해야지 그게 가능합니다. 다음 이제 북키프 개념인데 요건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